로빈슨 크루소 꿈나무 써머니의 만극한 팔로우 무인도 탈출일기 지금 시작할게요. 아주 큰 부푼 기대를 가지고 팔라원에 도착했어요. 가는 길에 잘 자고 잘 먹고 귀여운 동물들도 보고 안녕. 오. 그렇게 도착한 포트바톤에서 마지막 만찬을 먹었습니다. 드디어 고백 친구들을 태우러 배가 왔어요. 안녕. 출발. 행복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무인도는 고생 시작이었지 말입니다. 맨땅에 집 짓기, 나뭇잎으로 지붕을 삼고 끈으로 기둥을 삼아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오픈형 하우스의 부작용은 자는데 개가 지나다닌다는 것, 그리고 자는 도중 새벽에 비가 집안으로 들이친다는 것. 굶주린 배 채우기. 어머머머, 여기 닭이 있네. 하나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 우리가 팀이 네. 그녀의 윙크에 닭도 불탔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젓가락이야. 아까 우리 그럼 방송에 안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단답형은 방송에 안 나와요. 자, 다른 분. 괜찮아요. 제가 편집하니까요. 디저트 대신 직접 올라가서 신선한 코코넛 따먹기. 이때 이후로 자꾸 코코넛 나무만 보면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먹어본 코코넛 중에 제일 달았어요. 맛있어. 이거 드시러 오세요. 달면서도 쓴 무인도를 뗏목을 열심히 만들어서 탈출을 시도했으나 파이팅! 하지만 기어도 시작이다. 기어도 시작이다. 10분 뒤에 돌아와. 10분 뒤. 그러나 뗏목은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탈출 실패. 예쁜 노을이 지는 무인도의 저녁. 써머니는 노을보다 더 아름다운 무엇을 발견했답니다. 미안해 돼지야. 맛있는 돼지를 한 입 먹는 순간 모든 고생과 힘듦이 날아가는 맛이었어요. 2차로 돼지고기 김치찌개까지 클리어. 그리고 캠파이어. 고백 친구들아, 댄스 타임. 아, 그걸로 되겠습니까? 아우, 정답 뛰어야지. 야, 왜 다 도망가는 거야? 어? 처음에는 왜 사서 고생을 하나 싶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무인도 덕분에 맛있는 음식,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한 감사함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무인도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생겼기 때문에 고생보다는 행복감이 더 컸던 생존 여행이었어요. 이상 써머니의 2박 3일 무인도 탈출기. 안녕.